나 패널 줄였단 말 저도 EU 쪽에서도 스크림을 요청을 했을 때 블레이즈는 그 사양을 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 그런 식의 그 인터뷰 내용도 뜨고. 근데 다른 팀들하고는 한단 말이에요. 외국 다른 팀.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국내 팀들이랑 어떤 시청자들의 가시권에 있는 안에서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실제와는 다르게 그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던 것도 많고. 재밌는 거는 이번에 붙는 IG랑 블레이즈가 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뭐 다빈치랑 저랑 해가지고 IG 쪽에 물어보니까는 그 자이라 서포트 전략 같은 경우도 IG가 자기네가 원래는 알려준 거다 블레이즈를. 그래서 블레이즈가 그거를 더 연습을 해가지고 보여줬던 거다 그런 얘기도 했고. 승률도 블레이즈는 자이라 서포트는 프로스트가 하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 아주부 쪽에 아주부 네. 그러니까 그리고 훨씬 더 승률은 블레이즈 쪽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IG는 또 뭐. 그게 실제 붙어보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IG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헬리오스를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글 IG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은 정글러만 없으면 우리가 라인 싸움에서 다 이긴다. 근데 정글한 변수 때문에 근데 정글 그러니까 헬리오스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스트하고 블레이즈 경기 때 헬리오스 선수가 실수 한번 할 때마다 좀 팀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렸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쿨템의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경기는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완전 100%를 다 보여주진 않을 거야 솔직히. 왜냐면 워낙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했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대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스트하고 블레이즈 경기를 하면서 블레이즈가 졌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블레이즈한테 다가온 게 있었을 거고. 이번에 그 챔피언스에 가는 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스크림하는 사람들을 혹은 이제 뭐 유럽 사람들하고 이제 완전 다른 이런 좀 만나기 힘든 사람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 쓸 전략을 미리 연습해 보지 않을까. 여기서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 그러기에는 상금 액수가 달라서 그렇게 안 해. 같은 거네? 솔직히 그건 안 해. 그리고 IG 쪽도 제가 돈인가요? IG 쪽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뭐 무슨 마이니 뭐니 이런 게 분명히 준비한 전략은 맞는데 그게 절대 히든 카드나 뭐 깜짝 카드 이런 게 아니었다. 원래 롤챔에서만 딱 쓰려고 자기네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그전에는 절대 안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전략이 다양하고 여기 재밌는 게 거기 미드에서 이제 앰비전과 제타이가 싸우고 그쵸. 탑에서 PDD와 래퍼드 래퍼드가 래퍼디 하지마! 알았어. 래퍼드와 이제 PDD가 네. 싸우는 모습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게 뭔데? 아 그러면 싸우죠. 있어. 뭔데? 리퍼디구나. The killing begin. 사륙을 시작해볼까? 하지마! 우리도 평 들어줘야지. 알았어. 사랑해요 래퍼드 선수. 래퍼드 선수도 카오스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로맨틱 가이 한번 같이 해본 거 같아 옛날에. 나는 전무 때 만나기도 했었을 거야. 음성까지 같이 해본 것 같아. 아무튼 너무 그렇고. 배틀로야 여러분도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뭐 해외 쪽에서도 관해서 막 문의를 해오고 이번에 아무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진짜 미리 보는 롤드컵이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시고 좀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드컵은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지 뭔데 잘 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요? 롤드컵 착착 붙잖아. 뭐라 그래 그걸 그럼. 정식 명칭을 그걸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좀 난감하긴 한데 롤림픽보다는 롤드컵이 난 것 같아. 종목도 일단은 하나니까 롤드컵이지 뭐. 맞네요. 잘 입에 차서 갑자기 알아보기만 한데 맞아요 사람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또 배틀로얄 끝나고는 은밀한 개인 교습 이번에는 CJ의 낀시편 CJ의 낀시편일 거고 화요일에 NLB 3-4위전하고 장인어른 화요일에 장인어른 공식 멘토 테이크편 테이크님 말씀드렸던 그 여성이죠 서포트 짱인 야 나 아이디 왜 진짜 전화 연결해줘? 야, 형 이게 문제라고요. 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여자들이 질색 그래요. 여자들이 좀 호감을 갖다가도 질색해 진짜. 이게 뭐야? 내가 들은 게 있어. 뭐? 본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 본 건 야, 네가 뭘 봤어, 자마? 본 건 뭔데? 들은 거 그래, 들은 거라고 합시다. 길거리에서 봤냐? 아니. 난 본 것도 있어. 뭘 봐?
처음에 이제 언제야 그게?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옛날 여자친구? 아니 말고 말고 창진영. 아 그때 옛날 여자친구 있을 때구나. 있을 때 그러고 창진영 그 뭐야 회사 들어오고 좀 지나서 우리 그 플레이풀 같이 했을 때 플레이풀이라고 온게임넷에서 만들었던 이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엎어졌지만 그때 그거 관련해가지고 온게임넷이랑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가서 미팅을 하는데 딱 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거기 그 이? 여... 야, 그거 하지마! 야! Stop that! 하지마! 요! 쫄어!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야 하지마! 아, 너무 직접 쫄어 말고 아, 아니 그냥 아, 아, 아니야 그게 뭐야 씨. 내 말 들어봐 카피 아. 카피가 아니 난 그거 모르는데 카피의 문제가 뭐냐면 하지마 그냥 아무 관련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방송 본단 말이야 그쪽으로 와가지고 또 아 그래? 어 그쪽 그 해외 쪽으로 다시 와 나 얘기하는 거 페이스북하고 이 형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닌 게 아니라 일하고 관련된 사람 막. 아 그냥 그러니까 여자면 무조건 던져 일단. 그러니까 우리 업체 무슨 업체 뭐 일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여자야. 그럼 일단. 근데 이쪽에 여자 어디야? 그럼 일단. 아니야. 그 정도 누가 아니야. 우리 게시판에 그 여자 글인데 여자가 글을 썼어. 쪽지 보내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연락처 좀 알려준다면 뭐 이렇게 뭐 친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저랑 사귈래요? 그럼 일단. 아니면 번호 지워. 그러니까 우리 방송만 보고 아카페인 저거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한 말인데. 아까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아 저 남자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라고 생각도 해.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거기서 질색을 하면서 막 그 심지어 어떤 아 이거까지 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너무 디테일하니까는 아까 했던 얘기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 뭐였냐면은 다 그렇게 뻘쭘한 자리야. 서로 봐서 친하지도 않고 일 막 시작해. 근데 대뜸 거기 사람들 한 열몇 명 있는데 딱 그 여자분한테 아 저 오늘 미팅한 거 아니고 뭐 다 의정씨 보러 온 거예요. 열몇 명 있는데 아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언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와, 나, 진짜 나, 쌍팔년도 멘트냐 이게. 3층 회의실에서 야 이거 쌍팔년도 멘트냐. 아 진짜 이게 무슨 쌍팔년도 멘트냐 진짜. 오. 근데 뭔가 뭐 이쪽에서 말하자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뭐 인사말 있잖아 막 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갑자기 웃으면서 아 저 의정씨 보러 왔어요. 야 진짜 그랬다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 딸은 재밌자고 한 거야. 아니,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농담을 한 건데 야, 진짜 웃기지도 않고 막 하고 없는 말 만들겠다. 그 여자 생각 뭐지 알아?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어, 진짜 있던 호감도 날아가는. 아, 뭐 어때? 나 솔직히 여자 관심이 없어. 그러고 아니면은 말어. 왜냐면 난 내 여자 아니면 관심이 없어. 형도 많은데 그 여자도 많아. 아, 같이 말면 되지. 어, 되게 좋은 마음이야, 되게. 좋은 거지. 윈윈이네. 그러니까 왜 없는지 자기만 윈윈은 몰라.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여자도 좋잖아.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여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다 형이 그래 잠깐만 여자들이 형을 그렇게 만들었다 쳐.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지.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자를 찾을 영화? 때 영화찍냐 무슨 씨. 어차피 주말에 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말에 카피디의 연애 스토리 여자들이 난 이렇게 만들었어. 야 진짜라니까. 야 어렸을 때 그냥 대충 얘기해 그러면 사귀는 거. 여자들이 난 이렇게 만들었대. 그냥 여자들이 다 그렇게 봐줘줬어 어릴 때부터. 지금 안 되잖아 아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차려야지. 그러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나 다른 거 이제 점점 이제 느끼고 있어. 근데 알겠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왔다니까. 알았어. 진짜 편안수는 여기 있어. 야 잡아 잡아 이스포츠 맞죠? 야 이스포츠 맞죠이다. 잡아 타이머 해놨어? 어 근데 왜 넘어갔지? 아까 이거 아니었잖아. 갔다 왔어 또? 진짜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니지. 아, 공과 사로 구분해야 된다. 난 진짜 원래 유저가 더 많아야 돼 일단. 본인이 따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막 새우 막 이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게 많아요. 많지. 저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까는 걸로. 새우는 몇 년 전 거야. 부산에서 그것도 정확히 기억나네. 부산 몸 게임 때 같이. 예, 그것도 온 게임 때. 아발론이었나? 아, 그거 아발론이었다. 위메이드 쪽이랑 그때. PC방 정. 예, 아무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있었고. 내가 아는 것도 몇 개. 아무튼 나 게임 중간 평가 이야기 하던 것만 맞으라면은 다음 주 화요일 그렇게 하고 수요일에는 없네요. 뉴메타 말고 그 전에는. 일단 잡아놓은 거 없지. 일단은 아직은 없고 수요일 밤에 뉴메타 단군 가림토. 이거 그러니까 보이스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야 너가 해. 안돼 이게 형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이 한 사람이 계속 나오면 재미가 없어. 어 그건 나중에 그럼. 어차피 장인어른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안 되고.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1회로 되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잖아. 그럼 새로워. 뭐가 새로워? 그냥 헤어스타일 바꿔 이렇게 하면 되지. 새로워.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NLB 결승전이 진행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장인어른이 NLB 결승 때문에 결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거의 결방.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NLB? 아니, 여기까지만. 결방까지만. 결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장인어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주 1회를 가고, 저희가 또 신프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또 느낌이 좋아. 왔어. 이거 왔어. 초기 왔어. 아, 제목만 말해드릴까? 다 얘기해야지 오늘. 다 얘기하지 말자. 왜 다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아, 좀 이렇게 되고. 아, 나중에 신청하고 쫙 받.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주 1회로 하고 이 프로가 새로 들어갑니다. 이 프로가 장인어른을 치고 들어갈 정도면 일단은 확신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장인이 없어. 섭외가 어려워. 그리고 똑같은 포맷을 일주일 주로 한다는 건 피로도가 있어요. 너무 자주 보여줘서 피로도가 있어. 멘트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힘들죠. 프로그램 이름부터. 프로그램 이름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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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완전 짱남 2인조. 네, 짱남 2인조입니다. 짱남 2인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할 그거 같고. 짱남 2인조. 예, 네, 짱남 2인조로. 야, 그걸로 하기로 했냐? 네, 그걸로 하기로 했어. 아까 성남 뭐 이렇게. 아니. 원작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 성남이고 성난. 원래 이름은 상남 2인조예요. 원래는 상남이고. 아, 상남이야, 상남. 성남으로 아까 들어가서. 성남 내가 상대고. 그래가지고 컨셉이 보듀오 아니고요. 아, 우리 둘이 보듀오에서 뭐해. 확실한 건 저희 게임하지 않습니다. 아, 절대 아니야. 저희는 게임하지 않습니다. 짱남 2인조로. 네, 짱남 2인조로. 예. 단군대 빗돌 말하자면 대결구도인데 시청자들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군팀 5명, 빗돌팀 5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 고랭.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한 2000 이상 정도만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저희가 포지션별로 신청을 받아서 팀을 짠 다음에 경기를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기는 팀, 지는 팀에 또 저희가 이렇게 상품 같은 것도 준비하고 또 벌칙도 하고. 팀을 나눴으니까 벌칙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컨셉 자체가 2000 이상의 청산계 대전 플러스 2000. 아니, 근데 진짜 2000 이상이야? 너무 근데 제한적이지 않아? 해보고 아니면 맞추면 근데 이거는 나 아니면 재밌기 때문에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게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할 거예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1900 이상이 3000명이 넘어가갖고. 근데 망하면 안 하면 되지. 그럼 한 주로 접으면 돼요. 소 쿨. 네.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쿨.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은 시청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다 고생해서 만드니까. 성장부제 몇 주 했어요? 많이 했어 임마. 요새 예민해. 4주 했을 거야. 나도 4주 했거든. 4주 더 있어. 4주 더 있어? 더 한 거 같은데? 나도 4주 했는데 난 4주 만에 끝나는데? 4주 많이 했는데. 야 근데 인기 많았어 의외로. 알았어. 괜찮았어. 귀여운 조폭 한 명. 그 사람만 계속 글 올리잖아. 아무튼 재밌었어. 나름 재밌었어. 나는 내가 채팅창에서 시켜서 한 명씩 글 올리라고. 근데 그날 솔직히 말하면 한 번은 진짜 내가 좀 아 이거 아닌다 싶었던 게 뭐냐면, 손장문제 하는데 진우 형이 남아서 자기가 같이 하지, 듀오를 하지. 손장문제 방송을 하는데 나도 카피도와 같이 셋이서 자기가 망쳐놓고 자기가 빼주시켰어? 그러니까 그래놓고 에이 손장문제 재미가 없다? 그날이 제일 재미없었어. 오이씨 웃겨가지고 나 혼자 멘트하면서 막 재밌게 하고 껴가지고 그 형 오니까 막 답답하고 막 말도 못하겠고 막.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자기도 한 새벽 3시에 들어간 거야.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지. 게임하고서 집에 가서 게임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명분이 없거든 집에서. 네. 게임하면 사무실에 남아서 뭘 해줘? 뭐 챙겨줘? 늦게까지 고생한다 뭐 먹을 걸 사줘? 그러니까 없잖아 그런 거. 게임만 해 게임만. 게임하는데 남아가지고 괜히 막 방송하는데 손장문제 방송하는데 나는 솔직히 문 닫고 나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 아, 방송 되게 편해. 근데 굳이 들어와서 막 채팅창 보면서 막 이러고 많이 보고 있어. 완전 부담되게. 진짜 민폐 작살이다. 야, 근데 집에 간다고 달라질 것 같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같이 하자고 메시지 보내.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온라인이면. 아. 오프라인 좀 문제가 있네. 난 무시를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내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 나 때문에 이게 흥한다고 같이 하면서. 성장보자는 그렇다 치고 프로그램 이름이 달려라 금장까지였는데 지도 여기가 어떻게 해? 답이 없어.
진짜 e스포츠의 발전에 홀스가 문제네. e스포츠 발전 홀스가 문제네. 주제가 좋다. 갑자기 다빈치의 말이 떠오르네요. 뭐라고? CEO는 여러분만 본인도 요즘인데 거기 또 꽂혔어. 그걸 막 이렇게 포장해서 다 우리한테 떠넘기려 그래 요새.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천재야 진짜 똑똑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다빈치를 이용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진짜 똑똑하다 진짜. 악랄하다. 이상한 데만 머리가. 그러니까 나, 아 거기서 딱 하니까 아, 맞다 이 여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가고. 그래 그럼 난 천재다. 와 이거 진짜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아. 그래 일단 첫 번째 타겟은 당군이다. 일단 뉴멘탈에서 빠져나오자. 당구를 넣자. 아. 요즘에 자세히 보시면 NLB도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있습니다. 요즘에 항상 크기가 달라져요. 어? 저번에 뭐였지? 예비군으로 한번 빠지시고 예비군 덕분에 홀스 형이 오더니 아 역시 NLB는 당군이 더 좋죠. 자기가 일이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놔. 이게 딱 똑똑해. 분위기 똑똑해. 되게 치밀해 그리고. 치밀해 치밀해.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거를. 되게 치밀합니다. 여러분들 막 홀스 게시판에 막 감동적인 글들. 아 홀스 게시판 아 진짜. 거기에 여러분들 아 그래 맞는 말인데 너무 그거를 감성적으로 읽지 마세요. 네. 거기에 생략된 말이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은 모르는. 그래 어제 이번에 우리 또 뭐 슈퍼스타일 이런 거 하면 또 캐스터 뽑는 거 아니야? 다 떠넘기고. 그 다음에 당구나 네가 알려줘라. 필요한 것 같아요. 캐스터 한 명 뽑는 건 필요해 필요해. 나 같은 사람 말고 진용도 얘기했던 건데 나 같은 사람 말고 나처럼 좀 병만 진짜 그러니까 병만 말고 진짜 진지하게 막 캐스터 쌈마이 말고 쌈마이 말고 정석 FM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진용도 사실은 쌈마인데 쌈마이는 자기 형이 워낙 이제 캐릭터 확고하니까는 자기는 이제 약간 반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한 거야. 네,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쌈마인데. 같은 쌈마인데. 스타일만 다른 건데. 그러니까. 쌈마이로 따지면 그 원조 쌈마이지. 그치. 쾌변. 쾌변 막 이러고 있고. 소라카는 강하다. 캐스터가 무슨. 소라카는 강하다. 소라카는 강하다. e스포츠의 발전. 중요한 주제죠. 예?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프로그램 얘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정도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일단 할 예정이고 포지션별로 나눠서 받을 거고요. 기본 조건을 레이팅을 2000, 뭐 1900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 들어갈 거니까는 고레이팅. 내가 직접 참여해서 단군 팀이든 빗돌 팀이든 게임도 해서 내 이름도 좀 알리고 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같은 것도 가져가시고 방송 재밌게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좀 많이 지는 쪽이 또 벌칙을 하고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컨셉은 그렇고 아무튼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많은 기대해 주세요. 뭐 네. 재미없으면 저희 한 주만 하고 그렇죠. 그만두면 관두면 돼요. 저희가 무슨 뭐, 그러니까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뭐 돼요. 하루아침에 뭐 그 캐스터가 바뀌는데 뭐 하루아침에 출연자도 바뀌잖아. 그러니까 뭐. 뭐 드라마에서도 그러는데 뭐, 뭐 드라마에서도 그러는데 아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호스트가 당군이 되는데 뭐 막 갑자기 안 나오고 놀러와 오늘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안 나온다고 그러고 포장하고 막 그러니까 포장 게시판에 글 쓰고 보험 들고 그러니까 아, 너희도 가장이 돼봐 가장이 돼봐라 가장 되고 얘기하자고. 이스포츠의 발전은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요새 이제 스타 쪽이 아무래도 좀 시끌벅적하니까 아, 결론은 그냥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 이 주제 있고 만약에 또 홀스 있었으면 자기 혼자 한창 떠들었을 거야. 아, 그니까, 근데 그니까, 뭐라, 너무 국가적인 얘기를, 그니까, 한 번 한 얘기를 돌려서 처음으로 간 다음에 다시 그걸 다른 식으로 풀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 그리고 또 한 번 갔다가 또 다른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막 이런 식이야. 일단, 리와인드 쩔어. 그니까, 아무튼, e스포츠의 발전에 홀스는 방해가 되고, 좀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스포츠는. 홀스랑? 아니, 불가능해. 아, 왜? 아, 모든 게 상생이 아니라 사생 결단을 내리는 거죠. 모든 얘기 홀스 뭐 어디로 가라고 홀스 말해봐라 그 얘기하죠. 지금 그 P 프로게이머 얘기 또 청자분들 나오는데 기사 뜬 거 아까 네이버 뭐 검색순위 1위도 올라갔었다 뭐 누가 계속 1위더라고. 내 친구 이름이랑 같은데 P요? 근데 그게 자세히는 내가 몰라서 나는 예전부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아직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게 진짜라면 그건 진짜 쓰레기죠. 에이, 홀스보다 더 홀쓰레기보다 더 나은데. 말 심하다. 그거 좀 고민을 그럼 누가 더 나쁘냐는 좀 고민해보는 걸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그런 식으로 엮을 건 아닌데 에이. 진짜 진짜면 진짜 쓰레기고. 진짜 나쁜 거죠. 근데 아직 뭐 근데 쌍방이 있잖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진짜 그게 거기 만약에 올라갔던 그 얘기들 찌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찌라실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다 사실이라면 야 이거 진짜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건 답이 없어. 그리고 어쨌든 좀 단순히 e스포츠 팬들만 알게 된 게 아니라 기사가 뜨고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알게 된 거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는 좀 뭐 조만간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검색 좀 해줘.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사실은 스타도 그렇고 좀 시기 자체 LOL은 뜨고 있고 스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스타 2 붐을 일으켜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그거 보면은 아 역시 게임하는 애들 이런 그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또 맞아. 걔가 이거 지금 뜬 애가 또 조작으로 그러니까 불러왔는데 거기다 또 이 한 번 더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남 발목 잡는 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조용히 뭐 그러면 되는데 이건 뭐 파장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상하게 언론들이 좀 공격을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너 그게 제일 어이없었어? 그 예전에 MBC였나? PC방 가서 애들 게임하는데 점점 불낸 다음에 애들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고. 아니 그거 불 끄면 그러면 어휴 MBC 가서 불 꺼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누가 좋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 전체 불이 딱 꺼지면 아 그리고 요새 입시 공부가 학생들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어. 맞아.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라이지. 그러니까 좀 게임에 분명히 단점이 있는 건 많아. 누구나 다 알아 그건.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좀 하는 거는 진짜 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아, 중독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적당한 건 모두 좋은 거거든. 중독처럼 퇴근도 안 하고 괜히 남아가지고 집에서 게임을 보니까 아, 그러니까 골스로 기한 골스로 기한 이런 건 되게 문제가 있는데 근데 언냉이야 근데 언냉.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걸 왜 걔네들이 했을까? 이슈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쵸. 그럼 성공한 거야 걔네들은 그걸로 끝. 이거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면 또 거시기한데 결국은 뭐 기승전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홀승전월이야. 그렇게만 막 우리 좀 싫더라 그냥. 아, 막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뭐 스포츠 쪽에도 문제 많고 막 드라마 쪽에도 문제. 그냥 즐겁게 막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메비우스 홀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NIB 얘기를 해보려고 했죠. NLB가 예. 다음 주면 끝나고 다음 주면 끝이 나고 스프링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3대1 경기가 많이 나오고 일방적인 경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3대2 경기가 두 번밖에 안 나왔을 거라마. 3대2 패패 승승 두 번. 제일 많이 나온 3대1 3대0 다 3대0 거의 3대0이에요. 네. 거의 3대0.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저희도 일단은 어떻게든 바꾸려고 생각은 중이고 뭐 관련해서 사실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끼리 막 이렇게 의견 내시고 그런 거는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 그러니까 맞죠. 문제가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안을 만들려고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상황이고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지. 저희도 문제의 인식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출범하는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 자체는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는 NLB는 챔피언스 하부 리그가 맞아요. 맞죠. NLB는 구조 자체가 챔피언스의 하부 리그가 맞고 NLB부터 나이스게임TV랑 라이엇게임즈 온게임넷이 연계가 돼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몇 시지? 저희가 12시 40분 단순히 저희 재밌자고 그걸 이렇게 막 바꾸고 이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룰을 바꾸거나 이런 문제는 가능하지만 그 아예 형식 자체를 저희가 완전 뒤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챔피언스 나왔던 사람들 NLB 아예 못 나오게 해라 뭐 이런 얘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 맞아요, 맞아요. 일단 그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5판 3선승제가 무리수였어. 홀스 생각하고 아니야 난 이건 미안한 게 형이 있어. 아니야 내가 하지 않았어. 아니 존중은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어느 정도 기대는 했어. 저번 시즌 하고 이번 시즌에는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밑단부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연습하고 이제 틀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계산을 하에 오빤 3선승제로 바꿨어.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최초로 아이디어 낸 건 누구야? 저 사람이잖아. 근데 내 미안하게 나도 그냥 거부는 안 했어. 아 그건 아니다. 평소에 그렇게 부정적이면서 그거 왜 동조했어? 나는 솔직히 난 좀 형한테도 물어봤어. 아 좀 힘들지 않겠냐? 한 4강부터가 5판 3선에 낫지 않냐? 근데 뭐 항상 그렇듯이 뭐 밥 먹으면 뭐. 근데 나 없을 때였잖아 그리고 대놓고 깠어야지 그런 거.
그래도 이번에는 4강에서 만난 팀이 또 1, 2등 또 만나서 결승한다는 게 그런 구조들이 그걸 왜 했냐면 이번에 전제 조건이 한 최소한 그 세 가지 나오는데 일단 경기력이 어느 정도 기대를 했고 그래서 판수를 늘린 거고 일정을 맞춰야 돼. 그것도 있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익. 콘텐츠 판매, VOD 수익 뭐 이런 것들 계산해서 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진행을 한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재밌게 못 만든 그거는 뭐 사실은 선수 잘못이 아니라 경기가 안 났기 때문에 선수 잘못 이런 게 아니라 틀 자체를 재미없게 만든 저희 잘못이죠. 그건 저희 잘못이고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아 근데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잘못했어. 과도기라고 막 하나? 과도기라기 하게 과도기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NLB 최상위랑 그 밑에는 뭐냐 두 가지로 갈리거든. 합수, 비합수. 맞아. 이렇게 갈리거든. 격차가 너무 심. 그러면 합수끼리 뭉쳐서 하려면 그 기준을 뭘로 잡냐? 프로게이머냐? 프로게이머가 아니야. 맞죠. 롤 프로게이머는 없어. 우리나라에 아 맞죠 자격증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월급 받으면서 그런 프로게이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게 막 뭔가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렇지. 자르기도 뭐해. 그러면 레이팅 뭐 한 2,300 이상 하면은 비합수기면 또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그렇지. 판이 그러니까 합수를 하다가도 서로 안 맞아서 깨진 경우가 또 있어.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래도 우리는 사실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우리는 그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거냐로 그러니까 지하도 내가 잘 생각해보면 잘못 생각한 게 판수가 많아질수록 실력차가 나는 쪽에서 못하는 쪽이 잘하는 쪽을 이길 확률은 더 줄어들어. 맞아요. 변수가 적어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판수를 아예 줄어들고 최후에 잘하는 애들만 남았을 때 판수를 늘리는 방식을 했어야 되는데 초장부터 너무 우리가 뽑아먹으려고 했어. 맞아. 이거는 좀 이건 확실히 나이스게임TV가 실수를 한 거고 다음 시즌 아무튼 지금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방향을 조금 바꿔서 재밌게 선수들도 재밌게 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쪽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또 안고 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브리그란 개념도 있지만 이거는 e스포츠의 발전에도 연계가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프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회를 나와서 상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노출이 되고 인지도를 쌓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온라인 리그가 최적화고 거기에 나이스게임TV가 최적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방송할 거라고만 한 짱남이 2인조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걸 통해서 어쨌든 온라인이든 스타가 탄생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진짜 실력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NLB 거쳐서 챔피언스를 올라갔어. 얼마나 이길거리가 많아 그러면. 그렇죠. 이게 결국 한 줄 요약을 하면 메인 리그도 중요한데 그 하부 리그가 그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리그가 있어야 좋다. 있어야만 한다 이런 거. 저 얘기나 하자. 스프링은 닭말이 잘 만든 거래. 아 진짜. 닭말이 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그 리그를 하나 만들 때는 한 명이 모든 걸 하지 않아요. 네. 저희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이번 서머 시즌을 누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상을 만든 사람 따로 있고 리그 진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목적은 있고 진행 있고 다 있으니까 한 명이 모든 리그를 다 총괄하지 않습니다. 예, 다 같이 만드는 거죠. 잠깐만 생방송 하더라. 요리 만들고 있던 지금? 얘라 이씨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닭말 얘기하지 마. 나 진짜 막 욱해가지고 닭말 그 거기까지 네. 아. 도타2 해설에서 내 만났어. 아 진짜? 스팀에서. 아, 아. 형 나 옷조버 어떻게 아이씨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됐고 또 뭐 NLB는 그렇게 바꿀 거고 의견 계속 내주세요. 아 근데 NLB 의견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얘기해서 좀 거시기 한데 하부 리그는 이어가되 우리가 하부 리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완전 이제 비합수 그거 조건을 걸어서 레이팅 그 지금대로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 사이는 못하는 리그를 그 사이에 한 4강 정도 구도로 저 챔피언스에서 떨어진 팀 여기서 올라간 팀 섞어가지고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걸로 하나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리그 두 개 일단은 아마추어 리그를 살린다는 그 조건이 있으면은 일단 그러니까 제일 큰 실수는 뭐냐면은 너무 이걸 크게 잡았어 볼륨 자체를 NLB를 경기수도 그래서 너무 많았고 템포 호흡 자체도 너무 길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다 방송을 붙인 것도 사실은 실수였고 차라리 쫙 다 쳐버
쳐버리고 방송은 그 중에서 어떻게 골라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왔으면 그게 더 재밌을 수가 있었는데 앞에가 재미없으니까 말하자면은 뒤에 재밌는 것도 시청자들이 관심이 안 가지 당연히. 좀 파이를 너무 크게 본 것 같긴 해요. NLB에 대해서 롤판이 좀 커지고 있는 단계인데 좀 사실 크긴 요만한데 좀 너무 크게 보신 건 아닐까 그런 정도가 아닐까. 아무튼 저희가 다음 시즌부터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도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저희 게시판에 네. 의견 지금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런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생각이 넓어지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럼. 뭐 벌써 쉬어? 몇 분 얘기했다고? 이제 아니 한 시간 넘었어. 아 그래? 녹화 끊어야 돼. 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남 까는데. 까는 재미가? 몰비우스 에티 때문에? 아, 이제 마지막 주제가 그거야 이제. 아니 얼마나 잠시 쉬었다가 시원하게 우리 또 그럼 제대로 까는 이따가 또 저희가 이거 깐 거 아니에요 솔직히. 채팅창에 또 궁금한 점 있는 거 또 받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잠깐 쉬면서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또 보면서 혹시 글 뭘 올라왔으면은 관련해서도 읽고 방송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